아시겠죠,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제 지능력 발전기 이제 대해서 여기서는 뭐예요? 대략적인 값만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왜 여기 전기자 코일이 자석을 끊을 때 왜 전기자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교류인지 또 바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또 증명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교류가 증기로 바뀌는지 그때 꼭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디 부근에서 교류가 증기로 바뀌어요? 바로 여기 브러시 있는 곳이에요. 여기 브러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러시가 없이는 여러분 교류가 증기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러시는 역할이 뭐예요? 정류도 함께 정류작용도 하면서 그 변환된 직류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 여기 잘못 썼나요, 제가요? 자, 변환된 직류를 인출. 같이 정류작용도 하면서 변환된 직류를 끄집어내는. 근데 브러쉬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정류자와 함께 정류작용도 하면서 직류를 끄집어야 되는. 알겠죠? 그러니까 브러쉬가 없이는 여러분 당연히 교류가 직류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류자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지 우리가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가 또 하니까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대략적인 값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직류 전동기가 있다. 그럼 전동기는 이 발전기에 부하가 되는 거죠. 부하란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하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를 부하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로드. 그래서 우리 전등, 전열, 모타, 이런 거 다 뭐예요? 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등 부하, 뭐 전열 부하, 뭐 동력 부하 그랬잖아요. 동력이라는 게 모타예요. 여기 이제 모터는 발전기 부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직류기 여러분들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또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 세 가지를 자, 여기 계좌, 여기 전기자, 정류자 세 가지를 바로 직류기에 자, 직류기에 여러분 3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류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여러분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네. 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직류기의 3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또 제가 뒤에서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기도 이렇게 좀 알아두실래요? 자, 우리 모든 발전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고정자가 있고, 자, 이제 계좌가, 여러분, 이제 고정자라고 하자고요. 자, 고정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 회전자가 있죠, 이제. 네. 그때 이 사이, 자,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이를 바로 자, 여러분 공극이라고 그래요. 공급.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에어갭이라고 그래요. 에어갭. 그래서 우리 직류기는 공급이 여러분 대략 한 3에서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없지만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인지 제가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정자 여기 회전자 이 사이를 이제 공급이라고 한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직류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우리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나 구조는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우리 계좌는 발전기든 전동기든 계좌는 여러분 자석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계좌가 전자석이다. 두 번째는 자, 전기자도 여러분 이제 철심에다 코일을 감은 거죠. 그때 여러분 전기자는 여러분 이 코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뒤에서 또 합니다만 여러분 기전력이 많이 유기됩니다. 그런데 전기자는 여러분 철심은 작고 코일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철심이 또 적으면 적은 게 좋은지 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그 이유를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철심에 대고 코일을 감은 건데 그때 그 전기자 코일이 여기 계좌에서 발생된 자속을 끊으면 기전력이 유기된다. 그것이 발전기 원리다. 라고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전기자 코일에 자, 유기된 기전력은 교류다. 그 교류를 바로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류자가 있다. 근데 이제 정류자만 가져오는 여러분들 교류가 직류로 바뀌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 브러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류자하고 이제 여기 브러시가 이제 합동작전을 펴서
여기 이제 정류장가 돌면요. 여기 정류장가 돌면 여기 브러쉬를 통해서 교류가 직류로 바뀐다. 그래서 브러쉬를 통해서 끄집어낸 전압은 직류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